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2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15세기 르네상스의 시기에 피렌체에서는 예술가들에 대한 많은 후원자들이 존재했는데 이는 새로운 부의 축적에서 기인했으며 예술의 내용 역시 종교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주택의 장식을 위한 작품 의뢰가 증가하게 되면서 즉 후원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예술의 육성에 있어서 상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전에는 예술품은 교회와 수녀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14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 주택을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의뢰를 위해 사실상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을 의뢰하는 후원자들은 예술가들의 완성된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궤악은 모든 의미에서 사업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재료, 가격, 배달, 크기, 조수의 작업 및 포함될 세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1485년 작품 The Virgin and Child인데 이 작품에 대하여 보티첼리가 후원자와 했던 1485년의 계약의 세부 내용에서 그림의 하단부에 있는 재단 조각에 대한 색상과 붓터치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예술 작품에 사용되는 가장 비싼 재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던 길란다요의 1488년 작품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한 계약에서 금과 은 다음으로 가장 값비싼 재료였던 감청색 물감에 대한 가격, 당시 온스당 4플로린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내용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예술가들은 합의된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후원자들로부터 가혹한 발언을 듣는데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평판의 시장이 발전하게 됩니다. 1440년에 밀라노의 한 공작이 화가를 고용하려고 했을 때 피렌체에 있는 그의 대리인들은 당대의 화가였던 보티첼리, 필리피노 리피, 페루지노, 기를란다요에 대한 평판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티첼리에 대해서는 훌륭한 화가, 필리피노 리피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은 보티첼리의 작품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가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페루지노에 대해서는 특히 벽화에 있어서는 뛰어난 마스터, 기를란다요에 대해서는 벽이나 패널에 대한 마스터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이런 것들에 대해 예술가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술가들도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해 후원할 가능성이 있는 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홍보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의뢰받은 예술의 종류와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와 평판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술가는 완벽한 조화에 고전적인 이상에 찬성하여 사실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건축은 조각과 그림으로 점차 가려졌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수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한 유산 계급은 이제 예술적인 품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적인 예술에 대한 새로운 요구 또는 나중에 예술을 위한 예술로 불리는 것과 함께 개인적인 미적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사치품은 공공 영역에서 개인 영역으로 옮겨졌고 유산 계급이 소유한 별장에서 가장 잘 묘사되었습니다. 상징적이고 독단적이며 교훈적인 오래된 예술은 새로운 중산층, 즉 예술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간에게 가깝게 신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계층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사가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종교적 서사는 주제가 풍부했으며 특히 그리스도, 성모 및 성인들의 세속적인 삶에 대한 강조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고난과 관련된 서정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순전히 경건한 이미지의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불균형적으로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 출신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600명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표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약 26%는 토스카니 지역에서 약 23%는 베네토 지역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 두 지역들에서 시각적인 예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출신은 단지 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의 출신 배경은 어떠할까요?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의 아버지들은 직업군이 조금 다양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아버지가 장인 혹은 상점 주인이거나 귀족 출신, 상인과 전문직의 종사자 혹은 예술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의 절반은 친척도 역시 예술가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가 예술가 길드에 합류하는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렌체의 예술 작업장들은 이웃 국가인 독일과는 다르게 소수의 가족의 특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재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를 가치 있게 생각했으며 타 지역 출신 예술가들도 예술가 길드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즉,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예술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가난한 농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5세기 피렌체의 예술가들 중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르네상스 당시에 시각 예술은 단지 장인이자 도시적인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출신이었는데 이는 이 두 국가가 가장 도시적인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도시는 나폴리와 로마와 같이 무역이나 서비스가 아닌 피렌체처럼 공예산업 생산을 지향하는 도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채석장이 있는 피렌체 근처의 마을인 세티나노에서 태어난 4명의 주요한 토스카나 출신의 조각가들인 데시데리오 다 세티나노, 안토니오 로셀리노, 베르나르도 로셀리노, 바르톨로메오 암만나티는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들도 역시 수요를 공급했습니다. 상인들은 특히 후원자만큼이나 중요하였고 상인들은 종종 새로운 장르를 채택하는 것이 빨랐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보다는 플랑드르와 일본의 사례는 문화적 혁신이 새로운 종류의 후원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에는 임대소득자가 있고 기업가가 있습니다. 시각예술의 예술가들과는 다르게 작가들은 귀족과 전문직 종사자의 자녀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가들은 견습보다 훨씬 더 비싼 교육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페트라르카는 아비뇽의 교황청에서 젊은 사제로서 시작했고 보카치오는 상인 가족의 출신이었고 니콜로 니콜리는 무역업으로 시작했고 지아노초 마데티는 은행가의 장부 기빈이었습니다. 단테는 귀족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대부업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출생보다는 부와 학식이 새로운 엘리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나열하자면 알베르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기베르티 그리고 바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이상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명백한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르네상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창하게 글을 써야 했고 그 유창함을 갖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